다니엘 142 Who are you? 2022년 11월 28일 하나님, 오늘은 창세기 27장을 하가였습니다.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다 받은 것을 알고 에서가 분에 차서 야곱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. 분을 품고 있습니다. 이것을 보면서 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에서는 나이 40살에 이방인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것이 이삭 부부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야곱은 조용히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. 그것을 보면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갖지 못한 관계. 그 반면에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회를 삼아 또 에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서 그 장자의 그 복을 가로챘습니다. 하나님, 참 이것을 보면서 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되었고 야곱의 삶이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, 저는 참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, 하나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.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.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